안녕하세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오늘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사 현장에서 대통령의 무엇을 보고받고 무엇을 지체했는가라는 오늘 조경복지부 장관 국회 출석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참사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사의 현장에서 대통령은 무엇을 보고받고 무엇을 지시하였습니까?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보건당국의 응급의료 대응 체계가 참사 당일 오후 10시 38분부터 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당시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대응 체계가 신속하게 가동하라고 지시했고 그 시각은 0시 6분입니다. 조기용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의료체계가 이미 가동된 지 1시간 반 지난 후입니다. 이미 내려진 명령을 반복한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그때 제대로 상황이 보고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참사 다음 날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뜬금없이 뇌진탕을 언급하며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참사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았다면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참사 상황을 보고받기는 하고 온 것인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렇게 찾기 어렵냐라고 했던 말이 다시 떠오르는 총체적 난국을 연출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하는 대통령, 총체적으로 망가졌던 시스템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따져 밝혀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참사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탓 정치로 참사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참사 당일 있었던 집회에 민주당이 동원을 해서 서울시의 경찰기동대가 출동할 수 없었다며 참사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했습니다. 책임 회피를 위한 궤변을 멈추기 바랍니다. 5.1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 집회의 참가자 수는 경찰 추산 9천 명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인 이태원은 놔두고 도심 집회에 경찰 인력을 집중했습니다. 정 위원장이야말로 치졸한 정치, 남탓 정치를 멈추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당연히 져야 할 책임 앞에 어쩌면 이렇게 치졸할 수 있습니까? 그저 국민 탓, 전 정부 탓, 언론 탓,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에게 부여한 책임을 외면하고 남탓 정치만 할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내뱉는 무책임한 선동의 말들은 국민 분노를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갈라치기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남탓 정치를 당장 그만두고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